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고 궁금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웹페이지 kgbc.com 그리고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룡 목사님께서 나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나 싶더니 오후가 되니까 다시 덥다고요. 네, 네. 조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참 이렇게 올까 말까 네.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화창한 날씨 속에 오늘의 사연,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새 변역을 교회 예배 때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현대적인 말투라 어투가 좀 성경적이진 않아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번역은 변질되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간혹 킹 제임스 번역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다양한 성경 번역본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참 많거든요. 네. 보면은 어떤가요? 그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번역본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성경이 대부분 번역된 성경이죠. 네. 예,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원어를 접할 수 없고 또 읽을 수도 없으니까 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계속 읽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번역본이 익숙한 번역본이 우리에게는 그냥 성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번역되어지고 또 새롭게 번역되면서 익숙하지 않은 그 문장들 어투가 있으면 네. 성경을 막 바꾸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여기서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뭐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요즘 뭐 하도 변질된 사상이 많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논쟁은 뭐 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과정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네. 그래서 성경 현재도 번역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만 네. 이런 논란들 또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는 조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번역본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네. 역사적인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역사를 알면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네. 좀 현대 것보다는 사실은 쭉 모든 기독교 사상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뭐 일반 역사도 그렇죠. 역사의 네. 흐름을 좀 알면 네. 우리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원래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예, 그렇죠. 네, 구약은 히브리어고 네. 신약은?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죠. 네. 아,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은 히브리어고 대부분이 히브리어고 조금 몇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신약은 다 헬라어. 네. 근데 헬라어는 이제 코이네 그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코이네란 말은 일반적인 그리스, 일상적인 그리스 그런 이야기 뜻이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건 한 3,400년 전이거든요. 네. 예수님 오실 때 그걸 클래식 그리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그거에 조금 이제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데, 네. 근데 네.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인 상용어로 기록됐다는 거죠. 코인의 그리 네, 그렇게 기록됐고요. 네. 인쇄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 중요한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고 사도들이 쓴 이런 편지나 복음서들은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서들처럼 필사해서 손으로 이렇게 카피해서 보관하고 또 전해지고 카피를 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해져 왔죠. 그래서 그런 원어 성경을 필사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역본이 네. 아니라 사본.
원래 그대로 히브리어 또 헬라어 성경을 손으로 다 필사해서 그렇게 나온 것.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원본, 네. 오리지널 텍스트죠. 네. 그래서 성경 원본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 구약 성경 너무 오래됐고 네.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제일 오래된 것이 1세기 초 정도 네. 요한복음의 한 부분 이렇게 네. 파피루스로 옛날 종이 파피루스 종이 기록된 데 양피지나 근데 요한복음의 한 부분이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거고요. 다 원본은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본이죠. 필사한 네. 본 그런 것들은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본이 많으니까 뭐가 더 오래되고 원본에 가까운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수천 권의 사본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 필사한 내용들을 혹시 오차가 있는 게 있는가 다 살펴보고 비교해서 가장 오래된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 그게 네. 뭔가를 찾아내는 게 사본학이라 그래요. 네, 아 사본학이 예. 또 따로 있군요. 예, 그래서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네. 그래서 사본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뭐 목사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 성경은 네. 한 사본만 따른 게 아니라 아. 이런 수천 권의 사본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네. 오래된 사본이 그럼에도 더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가장 오래된 사본, 이제 가장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네.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그 본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원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어.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읽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예,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네. 네.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참 그럴 수 없으니 그렇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뭐 네.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네, 히브리어 네. 쓰는 그 사람들 헬라어 그 쓰는 사람들 외에는 자기 말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읽을 네. 수 없죠. 옛날에는 뭐 어차피 문맹이 많았으니까 네. 읽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네. 읽는 것을 들으면 알아듣는 네네. 그건 이제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줘야 알아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 성경이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물론 이런 또 언어적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뭐 번역본 예, 성경 그렇고. 번역을 네.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오리지널 원어 성경이 네.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오늘 질문은 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냥 질문 던져보는데요. 네, 네.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당시에 다 사람들 히브리어 쓰는 게 아니고 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방에서 자라났으니까 그 지방에서든 뭐 아람어 네. 그런 것들 사용한 사람이 많아서 옛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체계적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번역한 처음 체계적인 번역이 나온 게 구약을 헬라어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정도 될 때 이집트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걸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 한 72명이라 그래요. 72명을 네. 불러서 성경 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이걸 헬라 말로 좀 번역해달라. 네. 그래서 번역한 성경 자기 도서관에도 비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된 게 70인역. 아. 셉투아징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헬라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자기네가 원래 사용한 성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70인경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 하는 사람도 이제 헬라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 네. 세대로 가면 거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는 헬라어가 통용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라어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네. 구약성경 볼 때는 뭘 봤겠어요?
히브리어는 모르니까 네. 이걸 본 거죠. 번역본을. 네. 이 70인경을 예배 드릴 때도 읽고 그렇게 한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 번역된 성경을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 예수님 당시 네. 그때도 헬라어 쓰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 70인경을 사용했고 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 대부분 헬라어 말을 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성경은 이제 이 헬라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다. 그리고 뭐 그 헬라말뿐만 아니라 시리아, 콥트, 아르메니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돼 왔고요. 네. 이렇게 고대부터 이런 번역된 성경이 지속돼 왔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 말씀드린 데 원래 헬라어로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로마 제국이 이제 큰 제국인데 동쪽은 헬라어 문화권이고 네. 이제 그다음에 서쪽이죠. 이탈리아 네. 쪽. 이쪽 서쪽 서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쪽은 이탈리아 그쪽에 있으니까 라틴어를 라틴어. 썼으니까 라틴어가 네. 공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교회가 지금 대부분 이 동쪽 지역에서 주로 네, 있었기 때문에 예, 헬라어권이니까 신약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됐고요. 네. 그래서 그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번역할 필요가 없죠. 자기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우리말하고 영어를 알아듣듯이 네, 네. 그렇게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 성경이면 어디 가든지 다 쓸 수 있어서 네. 당장의 번역의 필요성은 없었는데 아. 대국의 로마 제국의 서쪽으로 가면 라틴어가 공용어니까 네. 이제 헬라 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제이면서 학자가 이분이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 말을 이제 라틴 말로 구약 성경도 헬라어 70인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라틴 말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5세기 정도 되는데 그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불게이트라고 그래요. 아. 이 불게이트 성경이 원래 지금 캐톨릭에서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라틴어 성경인 거죠. 성경이 번역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번역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잘 네. 생기지 않죠. 번역되면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이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도 헬라어권 사람들은 성경이 좀 번질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네. 그레고리 황제 때 공인합니다. 이걸 우리 같이 사용한다 교회에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볼게이트 번역 볼전이 이제 캐톨릭 교회와 전체 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게 나눠지고 동서 교회도 나눠지면서 동방 교회는 이제 동방 정교로 가고 서방 소노마 지역에 있던 교회는 이제 캐톨릭으로 이렇게 유지되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에는 원래 라틴어가 중심이고 네. 이 볼게이트 버전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종교개혁 때까지 캐톨릭 교회 안에서 쭉 사용되니까 얼마나 사용됐어요. 네. 그건 한 1000년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 사용했지만 좀 시대가 지나면서 이 라틴어는 거의 사화가 됐어요. 네. 지방마다 다 자기 말을 쓰니까. 네, 네. 그래서 라틴어 아는 사람은 이제 사제들.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또 그다음에 기도문 이런 걸 캐톨릭 교회에서 읽으면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읽어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렇죠. 사제들만의 글이 되고요.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경을 좀 번역해야 된다 다른 말로 네. 그런 요구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하기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아시죠? 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도 있고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다음에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의 성직자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코말로 또 성경을 번역해요.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체코 사람들이 또 읽을 수 있었겠죠. 그것은 너무 좋았죠. 그런데 네. 교회적으로는 캐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함부로 번역한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시켰습니다. 아 정말요. 예, 위클리프도 화형당했고 얀 후스도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화형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라틴어 성경이 이게 거룩한 성경인데 네. 천년 동안 사용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 이
세속적인 언어로 번역하냐, 성경을 훼손했다고. 극보수적인 분들과 또 급진전적인 분들의 대립이 됐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분들에게는 라틴어도 번역된 성경이고 네. 볼게도 처음 번역될 때도 헬라우콘 사람들은 이 라틴어가 조금 약간 변질됐다 이런 네. 식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천년이 지나니까 그것만 네. 알던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성경을 번역하면.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 네네.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자.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그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성도들 읽고 알고 그렇죠. 못 읽으면 들어서도 알고 네. 그래서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어 번역도 위클리 번역 이후에 또 다른 번역들이 나오고 지역마다 프랑스어도 나오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개신교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번역본이 이제 각자 자기 말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네, 결국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번역본들이 좀 훨씬 많이 된 거죠. 그전에 이제 라틴어만 번역을 못하게 번역하면 죽으니까 네. 예, 화형을 시키니까 출교당하고 네.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 업적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으로 가면 아까 킹제임스 버전만 사용한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영어권으로 가면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네. 영어로 성경이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영국 왕 제임스 때 네.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하나 공인된 버전을 만들자 그렇게 학자들 다 모아서 성경 번역을 이제 원어를 참고해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네. 번역해낸 게 킹 제임스 버전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제임스 왕이 이제 좀 이해가 예, 갑니다. 네. 명령해서 모든 학자들 모아서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너무 좋아요. 네. 원어의 뜻에 맞게 그다음에 영어 문장도 아주 수려하게 네. 아름답게 번역됐어요. 너무나 다 좋아했고 근데 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공인 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영국 대영제국 있는 동안에 19세기까지 이게 한 400년을 쓰입니다. 엄청 예, 라틴어 성경이 1000년을 쓰이니까 그것만 성경이라 알았듯이 네. 영어권에 있는 사람 다른 언어 모르니까 네네. 킹 제임스 버전만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외우는 성경 네네. 익숙한 그 성경의 프레이즈가 있잖아요. 네네. 그대로 이제 사용하다 오니까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새로운 번역들인 영어 번역도 나오니까 이제 이분들에게는 성경을 변경한 거로 생각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런 킹 제임스 버전 외에 다른 버전은 예, 그때는 자유주의 사상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19세기 말 이런 때 변질됐다. 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네. 주장하게 돼서 그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성경 번역이 필요한 것은 이제 그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사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본학자들이 성경 사본을 뭐 이게 수도원을 다니면서 많이 구했어요. 새로운 사본들을, 고대 사본들을.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이제 새로운 고대의 사본들 많이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아 성경을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더 오래된 오리지널에 가깝구나 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좀 새롭게 그거 참고해서 번역하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네. 언어라는 게 변하잖아요. 네. 옛날 고대 잉글리시를 지금 안 사용하는 것도 그렇죠. 많고 약간 너무 이렇게 옛날 표현이니까 네. 그래서 현대 말로 번역할 필요도 있고 해서 네. 이제 번역 성경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번역 성경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은 어떤가요? 한국어도 좀 이런 변천사가 좀 많이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기간은 좀 짧긴 하지만 예, 한국어도 원래 이제 그 옛날 번역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구역 옛 번역 그래갖고 네. 1900년대 초에 번역됐고 그것이 이제 1938년 정도에 개역 성경으로 그 이제 첫 번째 옛역 번역을 옛 번역을 이제 개역해서 한국 맞춤법이 바뀌어지니까 네네. 이제 거기에 맞게 일부 번역했고
그다음에 다시 해방 후에 1960년대 오면서 이 개역 성경을 조금 더 맞춤법을 맞춰서 네. 현대 그 당시의 맞춤법에 맞춰서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옛날부터 사용했던 개역 성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1900년대 초부터 맞춤법만 이렇게 바꾸면서 표현이 그대로 이어왔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어적인 표현이 많은 거죠. 네. 우리가 잘 안 사용하는 거. 네.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런 네. 거. 저도 얼핏 기억나기에 옛날 성경 어렸을 때 성경책이 굉장히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렇죠. 이게 네. 도대체 무슨 말 가라사대라는 말을 평소에 번역이 1900년도 초에 있던 네네. 그거를 이제 문법만 바꾸고 맞춤법만 바꾸면서 거의 그대로 맨날 네. 옛날부터 사용했던 게 익숙하시니까 맞습니다. 언어 네. 문체를 바꾸기보다는 네. 뭐 어법 이제 맞춤법만 바꿔서 거의 가져온 거니까 네. 익숙하게 그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웠던 기억이 네.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새로 좀 바꾸자. 네. 예, 새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현대어로 다시 번역하자. 그래서 나온 게 표준 새번역이죠. 표준 네. 새번역. 1993년도에 나왔고요.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교회 사용한 표준 새번역이 있고 이런 개역 성경도 너무 옛날 표현이 많으니까 네. 조금 더 수정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자. 그 문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역을 개정판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1998년에 개역 개정 성경. 아마 지금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성경을 사용하는 분은 네.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실 거고 아. 조금 현대말로 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표준 새번역. 이거를 이제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 이제 표준 새번역을 네.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요 두 가지죠. 한국은 다양한 버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대말로 한 거는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이게 우리 한국어 버전이 되겠죠?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이 개역 개정판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이 지금까지 오늘 이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가 뭐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참 함축해서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국 저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번역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한국 번역본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제 네. 거의 조금 있으면 마칠 시간인데 저희가 근데 이 성경 책에 대한 또 이해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두 편에 걸쳐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쭉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네. 시간에 우리가 네. 급하게 가지 말고 네. 그냥 목사님 준비해 주신 이야기들 함께 다 나누면서 만약에 오늘 다 뭐 이야기 이 질문들을 다 커버를 못했을 때는 다음 시간에까지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조금 더요. 네. 네. 우리에게 또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 실제적인 주제이기도 하니까. 또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 이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를 읽어야 하나? 좀 더 쉬운 이야기, 쉬운 책들 번역본들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또 옛날 구어체가 많은 또 그런 네, 성경 번역본을 그렇죠. 읽어야 하나? 또 요즘 교회들은 또 이제 성도님들의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말 성경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그렇죠. 교회들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이렇게 많고 또 한국 성경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요. 교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번역본도 좀 다르고 우리가 번역본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잘 쓰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만 네, 간략하게 이 질문에 얘기 드리면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네.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인된 기관 있잖아요. 네네. 성경 저희 대한성서공회 한국 같으면 영어도 이제 영어 이제 공인된 기관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관들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혼자 번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수십 명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번역하고 네. 그리고 또 감수위원은 또 학자들이 원어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또 수십 명이 또 감수를 해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번역하니까 함부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네네. 원문과 대조하고
원래 있던 성경들과 문자도 좀 비교하면서 네. 아주 주의 깊게 번역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아. 공부할 때 이 원칙대로 어떻게 번역된 건가를 좀 알면 네. 그게 그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번역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직역하는 게 있죠. 네. 원래 원문에 가장 가깝게 그 뜻을 살려서 그 단어도 원문에 있는 단어와 이제 번역할 때 1:1로 매치해서 항상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로 네. 이렇게 똑같이 번역해서 word study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원문에 너무 충실하면 우리가 읽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말도 좀 어색한 언어가 것 같기도 하고. 영어를 네. 한국말로 너무 직역해 놓으면 그렇죠. 어법이 다르고 한국말 맞아요. 영어로 또 너무 직역해 놓으면 네. 영어 스타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네. 영어나 한국말이나 그 문체가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쉽게 네. 원문에 충실하면서나 그러나 좀 읽기 쉽게 번역한 네. 중간쯤 번역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원문보다는 그냥 뜻을 전달하기 너무 쉽게 네. 그래서 원문의 문법 틀 같은 걸 꼭 구해받지 않고 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그냥 바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것 네. 약간 의역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패러프레이즈 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번역 원칙에 아주 맞게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통 사용하고 계신 분 아까 말씀드린 킹 제임스 버전 네네. 킹 제임스 버전도 지금 이제 약간 현대 영어로 조금 스타일을 바꾼 게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고요. 네. 요즘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번역이 또 ESV라는 게 있어요. ESV요. Yeah. 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아. 예,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ASV라는 것도 있고요. RSV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들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거고요. 네. NIV 성경 아시죠? 네, NIV. 예, New International 네. Version. 요거는 원문에 가깝지만 읽는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좀 중간 정도의 번역이고 네. 뭐 요즘 영어로 말하면 Living Translation 그런 이제 번역은 약간 의역한 거죠. 네. 패러프레이즈에서 그냥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문법적인 네. 그 스트럭처에 얽매이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네. 한국어 버전은 이제 많지 않은데 네. 개역 개정판 또 개역 성경 이런 것들은 원문에 좀 충실하게 네. 번역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표준 새번역은 원문에 충실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사 현대 한국 사람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네. 그러니까 영어 NIV 비슷하게 네. 그렇게 조금 번역한 거죠. 네. 어투도 그렇고 네.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그러나 원문에 떨어지지 않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다음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영어의 Living Translation처럼 좀 paraphrase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아, 나는 원문에 충실하게 조금 성경 공부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또 네. 특별히 이제 예배나 이럴 때 사용할 때는 좀 원문에 충실한 버전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공부나 아니면 이 뜻이 잘 뭐지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표준 새번역이나 또 영어로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좀 금방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신앙에 참 도움이 되겠죠. 네. 또 이제 이 한국말이 참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이런 번역본이 다른 언어들보다 좀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령 목사님과 함께 다양한 성경 번역본의 그 유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로뎀교회 박일령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 로 다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